자주 오시네요. 네, 공방이 예뻐서요. 아, 근데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말했는데. 저 외부인 아닌데요? 어제 공방 등록했거든요. 사진 찍는 거 말고 조각하는 취미도 있으셨나 봐요. 취미야 만들기 나름이죠. 사진 찍는 건 제 직업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유가 다르면 안 되나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굳이. 아우, 니네 좀 조용히 해. 스케치하는데 정신 사납어. 정신 사납다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쪽이 하도 시비 조여서. 뭐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정신 사나우시다고요. 예진아, 우리 그냥 나가자.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진짜 남자애들 답답하지 않냐? 내 주변 애들은 왜 이렇게 꼬였나 몰라. 근데 승섭 오빠랑은 어떻게 만난 거야? 아, 김승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7,000원입니다. 쿠폰 찍어드릴까요? 아씨, 깜빡했다. 홍나임이요. 저는 김승섭이요. 그 오빠도 어지간히 답답한 사람이었지. 아, 저 쿠폰 집에 두고 와서 제 이름으로 킵 하나 해주실 수 있냐고요. 아, 네. 카드, 요. 아. 그렇게 허당에다가 빈틈 있는 사람은 절대 절대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 뭐라고? 헤어지자. 음료 나왔습니다. 오늘은 왠지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편하게 드세요. 손님도 없는데. 혼술 하라고요? 근데 연애라는 게 그렇더라. 빈틈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거야. 뭐랄까,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니까. 그렇게 만난 뒤부터 때가 나 따라 공방 온 거야. 오. 무슨 얘기해? 이 욕. 그러니까 무슨 욕? 농담이고 그냥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어. 그게 언제더라? 아니 왜, 나 여기 처음 왔을 때 너가 쿠폰 줄 때 막 옳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는 카페도 오래 해본 애가 그때 왜 그렇게 옳았냐? 너가 예뻐서?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설프고 걱정도 많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이니까 실수해도 봐주게 해요.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하긴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색하고 존재감 없고.
그럴까. 사실 혼자 끙끙 앓기만 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아닌데?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나는 예진씨 얘기할 때 되게 편했는데? 용기가 부족했던 거 맞아. 좋은데요? 제가 가져도 되죠? 네. 널 만나기 전까지는. 나일 것 같아. 봐봐. 좋네요. 뭐가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데 너를 만나고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나 몰라. 야, 너 내일 만나.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 좋아했어. 뭐,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긴 어떻게. 한편으론 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닐까 망설여지기도 했어. 넌 여기 언제 와봤어? 한 두 달 전? 그런 나와는 다르게. 근데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 잘 된 거야. 너의 확실한 표현에. 근데 오늘 날씨 되게 좋더라. 이런 날 광합성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마실래요?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생겼었구나. 나도 조금씩 진짜 궁금했네. 아니, 이젠 확실하게 너한테 다가갈 거야. 그럼 다음 위시리스트는 뭔데? 그래서 다음 위시리스트는 뭔데? 협도. 어?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자꾸만 기대하게 되는 우연을. 그걸 내가 알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수습해봤자요. 그래도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우연이라도 네가 마주칠 수 있을까? 글쎄, 이미 한 번쯤 마주쳤을 수도 있지. 이거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 전에도 어쩌면 한 번쯤은 마주쳤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넌 내 옆에 있었으니까. 이젠 진짜 너를 만나고 싶어.